그렇지. 그 전체로 닦고쳐야 돼. 네, 그렇지. 그렇지. 손재주가 있단 게.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아주 좋아. 결국은 하게 되겠구만. 그게 구궁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머리에서 내가 갑자기 봐야 화요반에서 했던 것대로 중무리에서 오늘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어요. 뭐냐면은 저 제일 마지막에 12박제에 궁을 한번 더 때려주는 것과 그 다음에 5, 6박에 국 딱딱을 딱딱딱 하고서 3번 때리는 것, 그걸로서 그것만 가져도 기초, 내가 생기초라는 그런 느낌은 다른 복방에 가서 싹 없애주는 거야. 맨날 동궁까궁까궁궁척궁궁궁만 치면은 생퉁이 느낌을 못 벗어나. 원망만 친 게. 근데 거기에서 어서 오시오 하나만, 그 두 번만 잠깐 신경 쓰면은 생퉁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팍 줘. 어떤 거냐? 딱딱을 딱딱을 것을 딱딱딱 시작. 딱딱딱 굿 시작. 딱딱딱 요렇게 하면은 요놈만 가지고도 벌써 나는 생퉁이는 아니오. 너희들은 딱딱 치냐? 나는 하나를 더 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여유를 봐라. 딱딱딱 이거거든. 딱딱 오고 딱딱딱 오고는 하나 더 딱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인데 그 여유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러니까 그 딱딱딱 자 5, 6박에 시작. 딱딱딱 그 다음에 이제 척궁궁궁을 척궁궁궁궁 그 마지막 12박을 궁궁으로 쳐주라 이 말이야. 궁궁 시작. 척궁궁궁궁동 요렇게 함으로써 궁이 하나 더 들어가고 딱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지만 그 여유를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12박에만 매서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궁궁 이렇게 하면서 치지 말라고. 왜 그냥 막 그냥 초짜 냄새를 막 저기 하면서 그냥 나는 애머쳐야 그냥 너무 나는 서툰 사람이고 나는 초보야 이걸로 이렇게 막 그렇게 강조해. 그럴 거 없어. 탁 곧 죽어도 딱딱딱 궁궁 척궁궁 궁궁. 자, 궁 하나와 딱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지만 엄청 고급지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어서 오시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시작. 동궁 딱궁 딱딱딱궁궁 척궁궁궁궁궁궁궁궁 딱딱딱궁궁 척궁 채울님이 왜 덩을 칠 때 주저주저 하냐면 척 한 다음에 손이 미리 내려와 있던지 여기 있지 말고 척은 5, 6박은 여기에 붙어 있었고 7, 8 칠 때 5, 6, 5, 6, 7, 8 하고 척을 치기 위해서 이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덩을 쳐야 되잖아. 이제 9을 치고 나다면 9, 10, 11, 12, 동 이렇게 쳐야 덩이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니까 미리 밑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 오른손이. 응? 여기에서 뭐 주저주저 할 것도 없어. 여기에 더 칠 것이 없거든. 여기를 닿으면 때려줄 일밖에 없단 말이야. 그 스탠바이를 차라리 무릎에서 하든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 천천히 내려오고 있든지. 근데 궁궁궁 하면서 그 궁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이 쓰인다면 일찌감치 내려와서 무릎에서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 오른손이. 그래갖고 동을 치기 좋게. 자 갑니다. 시작. 동궁 딱궁 딱딱딱 궁궁 척궁궁
훨씬 편하지. 딱궁 딱딱딱궁궁 딱궁궁 궁궁궁궁 딱궁 딱딱딱궁궁 딱궁궁 궁궁궁궁 딱궁 딱딱딱궁궁 딱궁궁 궁궁궁. 그리고 척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지금 저기 봐야 우리 장매님 아주 잘 치고 계신데 척을 친다면 여기서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긴장해갖고 북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쫄아있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장매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포즈인 거야. 장매님같이 이렇게 당당하고 그런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 척을 친다면 손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유롭게 척을 치란 말이야. 에? 여기서 들고 이러고 있지 말고 척! 쿵쿵 쿵쿵쿵 오른손이 미리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계셔. 척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들고 계시지 말고. 응? 그래 남들한테 여유롭고 이 장단을 많이 갖고 해본 경험자처럼 보인다. 시작. 쿵쿵 딱쿵 딱딱딱 쿵쿵 쿵쿵 우유에 실수했다. 쿵쿵쿵쿵쿵쿵. 자, 우리 청청님이랑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장가락 들어가기에 들어갔는데 가장 장가락을 여유롭게 넣을 수 있으면서도 실수를 덜할 수 있는 장가락 저기가 결국은 오박육박제에서 딱딱할 것을 딱딱딱 요건 알지? 이제 했잖아 그거는. 그러면은 궁을 하나 늘려준 거야. 그거를 제일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확률로다가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을 두 번 쳐준 거야. 그러고는 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거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자 다시 들어간다. 시작. 쿵궁 딱궁 딱딱딱궁궁 쿵궁궁 쿵궁궁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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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딱, 궁, 궁, 좋아요, 동,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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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딱,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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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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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딱,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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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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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딱, 궁, 꿈에 죽어가는 이 인생
아이고 에고 하하 나가성화 내가 볼 때는 이제 아주 많이 자리를 잡으셔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제 막 이제 척궁궁궁궁궁 이제 이런 걸로 갈 거야. 이 궁궁을 척궁궁궁궁 했지만은 저기 수협안에서는 척궁궁궁궁궁 이렇게 갔다. 그럼 하나 더 넣었어. 척궁궁궁궁궁 이렇게 더 많잖아. 겹으로 자꾸. 자꾸 더 분박을 해서 그러니까 더 세련미가 있잖아. 요것도 나중에는 이제 덩궁딱궁 요 한 번만 쳤잖아. 요것도 두 번 쳐. 덩궁딱딱궁딱딱궁궁 척궁궁궁궁궁궁궁딱궁딱딱궁궁 척궁궁궁궁궁 이렇게 칠 거라고 앞으로는 더 분박을 할 거야. 우선 일단은 딱딱딱궁궁 척궁궁궁궁 이렇게 하자고. 우선 고놈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척궁궁궁궁궁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할까? 중중머리, 중중머리. 중머리는 중머리로 5분 더 때려. 왜냐면 중머리가 우리 판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중머리가 기본이라. 왜 기본이냐면 중머리가 서양의 템포로 말하자면은 보통 빠르기 그거든. 그럼 모데라토인데 모데라토가 가장 적당한 호흡에 가장 좋고 가장 편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서양 음악에도 모데라토가 많지만은 우리 것도 모데라토가 많아. 단지 그 속도보다는 조금 느려. 더 느려. 우리의 보통 빠르기는 옛날 속도는 그렇게 서양의 보통 빠르기보다 좀 더 느렸어.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의 그 보통 빠르기는 저기 역시 중머리여. 조금 더 느려도 그 모데라토보다 조금 더 느리지. 호흡이 더 느려. 느릿해도 역시나 우리의 보통 빠르기는 중물이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이 가장 편한 거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호흡으로 소리를 제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중물이를 우리 판소리에서는 제일 많이 해. 하니까 중물이가 근간을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흥이 나면 중중머리 했고 더 흥이 나면 자진머리 저기 뭐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휘머리로 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유 그냥 레귤라한 박 2박이면 2박, 3박책이면 3박책으로만 쭉 나가게 내려오려니까 재미없어. 이 리듬을 한번 흐트려볼까? 싶으면 엄머리로 가는 거야. 궁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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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궁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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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꿍 이렇게 갔다고. 왜냐? 이제 너무 막 박자를 갖고 놀다 보니까 레귤라한 거. 규칙적인 게 이제 재미없지. 호흡이 딱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재미없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영리해.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니까는 아우 그거 재미없어. 흔들어버려. 흔들어버려. 아 혼합박으로 2박 3박 2박 3박 하고 섞은 거야. 그래서 이 혼합박이야. 지금 말하면 열박인데 어떻게 됐냐면 2박 3박 2박 3박으로 이루어진 열박이라고. 그게 궁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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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게 궁 궁따꿍 궁이 두 박자거든. 딱궁궁이라고. 그게 궁 딱궁궁 딱궁. 그러면 그게 열방이야. 궁 딱궁궁 딱궁 그게 열방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급한 박은 조금 더 있다 배우고 이제 중머리를 한 이제 3분만 치고 이제 중중머리를 한 10분 치더라고요. 자 갑니다. 저기 딱딱딱 하고 궁궁궁궁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시작. 궁궁 딱딱딱 궁궁 쪽궁 궁궁궁 딱궁 딱딱딱 궁궁 쪽궁 궁궁궁궁 딱궁 딱딱딱 궁궁 쪽궁
잘한다. 자궁 자깍깍궁궁 턱궁궁궁궁궁궁 자궁 따깍깍궁궁 턱궁궁궁궁궁 자궁 따깍깍궁궁 턱궁궁궁궁궁궁 자궁 따깍깍궁궁 턱궁궁궁궁궁궁 자궁 따깍깍궁궁 턱궁궁 사이에다가 허리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8박이 끝나고 그 9박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니까 사이에다 넣는 거지. 7, 8, 하이구 이렇게. 7, 8, 하이구. 그러니까 그 사이 그 맥을 알아서 착 들어가야 되거든. 박자에 저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7, 8, 하이구. 7, 8, 하이구. 시작. 7, 8, 하이구. 이렇게 시작. 7, 8, 하이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박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헤이! 들어가면은 소리 안을 때 그 저 명창이 그 막 기운이 없고 처지다가 그럼 헛 소리에 그냥 탁 그 기운이 확 돌아온단 말이야. 그걸 잡아주는 거야. 7, 8, 하이! 시작! 7, 8, 하이! 시작! 7, 8, 하이! 아따 우리 장매님이 늦게 오셨어도 아주 그냥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구만. 하이 소리로 금방 하시네. 시작. 7, 8, 하이! 그러지. 시작. 7, 8, 하이! 오, 부모님도 좋고. 시작. 7, 8, 하이! 그러지. 시작. 7, 8, 하이! 시작. 7, 8, 하이! 7, 8, 하이! 좋아. 시작. 7, 8, 하이! 다시. 7, 8, 하이! 요거라고 그거 잊지 마셔요. 그 호흡. 그리고 척 궁궁궁궁 요거예요. 궁에서 마지막 궁 12번째 궁을 두 번 쳤다는 거. 궁궁 이렇게 궁궁. 그러니까 그 한 박자 칠 동안에 두 번을 친 거니까 반박씩 나눠서 친 거예요. 척 궁궁궁궁 이렇게 시작. 척 궁궁궁궁 굿. 아주 여기는 박자감이 둔한 회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시작! 척궁궁궁궁 굿! 그거야. 괜찮아 괜찮아. 시작! 척궁궁궁궁 굿! 아주 좋았어. 한 번 더 시작! 척궁궁궁궁 완전 좋아. 이제 중중머리를 가야 돼. 왜냐면 저기 뭐야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장구를 놓고 저기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장구에서 또 제일 장구를 칠 때는 주로 뭘 치기 위해서 장구를 치냐면 국거리를 치기 위해서 장구를 쳐. 국거리. 그러니까 경기민요가 주로 장구를 치거든. 근데 보면은 경기민요 대부분이 국거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국거리를 치기 위해서 장구를 치는데 국거리가 중중머리하고 같아. 박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중중머리 템포에 익숙하면 국거리를 잘 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장구로 옮겨가서 중중머리와 국거리를 적절하게
저기 이렇게 혼합을 해서 치면은 절충형으로 치면은 기가 막힌 가락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중머리를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다음 저기 봐야 다음 주 준비를 위해서 중중머리를 오늘 많이 해야 돼. 동궁딱 궁닥닥 궁궁적 궁궁궁 시작. 그 액센트대로 쳐야 돼. 동궁딱 궁닥닥 궁궁적 궁궁궁 시작. 궁궁딱 궁닥닥 궁궁궁 궁궁딱 궁닥닥 궁궁궁 궁궁궁 궁궁딱 궁닥닥 궁궁궁 궁궁궁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박자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디에서 빼보냐면은 저기 봐야 두 번째 박을 빼보고 열한 번째 박을 빼봅시다. 그러면 동딱 궁궁딱 궁궁적 궁궁이 돼. 시작. 동딱 궁궁딱 궁궁적 궁궁 동딱 얼씨구! 하여튼 멋쟁여! 좋다! 얼씨구! 그러쟁! 잘한다! 이뻐! 좋아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시면 되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굿거리 하고 맞아. 덩기 덕궁 덜어러러러러궁기 덕궁 덩기 덕궁 국거리 가라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네. 아, 그놈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장구를 놓고 한번 이제 하는 우리가 장구는 마지막 주에는 장구로 마지막 주에는 장구를 놓고요. 하다메 아이고 땡큐 유 레머치. 아이고 시장님 찬물 주셔. 찬물 찬물. 따두라기 따두라기. 아 처음은 그렇지.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지 뭐. 처음 오셔갖고 그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 많이. 예, 땡큐, 땡큐. 행복하다, 진짜. 아, 대표님 이쪽 앞에 앉으신 거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앞에. 아이고 시상현아, 이렇게 오셨는갑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사명님은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명. 못 오신댔어? 태국님은 왜 이렇게 장기 결석해? 아무 연락도 없어? 아니요, 카톡 왔어요. 뭐랴? 오늘 먼저 보여줬어요. 일태국이? 지금 장기 결석은 해. 그러면 좌석을 누르면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요. 여기 앉아요, 우리 저 그럼 의원님이 저로 가. 의원님 빨리 앉아, 여기 앉아. 아니, 그러지 마시고 얼른 가, 저 의원님을 위해서 저로 가. 얼른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이리 오셔, 이리 오셔.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저기 뭐 율태국님하고 삼혜양님이 안 오시니까 그리고 회장님이랑은 장기 결석 지금 다. 이 앞으로 오세요. 소리를 우리가 북만 또 칠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또 해야지. 자기 옆에 봐봐 얼마나 귀여운지. 캔디 같은 녀석. 내 맘이 캔디. 자 그러면은 호랑가루 목을 풀기 위해서 하니까 호랑가루를 모르시는 회원님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호랑가도 배워드릴게요. 사철가를 먼저 배운다면 호나가를 배웁시다. 이제 펼치는 나가는 거고. 자, 우리 이제 목을 풀기 위해서 먼저 배운 사람들은 호나가로 목을 풉니다.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내려선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토든 해는 보석이 비쳐 있고 고산은 아침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연이동 앉으며 음주와 붉은 꽃은 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 하셔야 되고 자 중간 중간에 청이 키가 그러니까 청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아직 그게 불안해 음정이 불안하니까 그거를 저기 저하고 같이 부를 때는 저기 나한테 맞춰요. 그렇게 틀린 음정으로 하면 안 돼. 음을 맞춰서 해야지.